この人は絶対今もこの動画を見てると思うんで、自害をした写真を、この女性用のナプキンとか、エレベーター固有物같은걸로、그러면이제몇톤지도안다는얘기인데、제가저번주에이책을출간을했거든요뭐이책을만들때필요했던뭐관련예문이나참고자료들을전부맥북에다가많이모아뒀었어요그래서이제필요없는파일같은거를정리를하려고이제컴퓨터를쭉보는데제가도쿄에있을때올해스토킹을당했었는데그때이제모아뒀던스토킹피해증거자료들이이제나오더라고요컴퓨터안에서그일본에서혼자제가3년을살았는데그때스토킹을너무심하게또오랫동안당하다보니까사람이진짜로정말로피폐해지고대인기피증도생기고그랬었거든요아무튼그스토커에는한국사람도있었고일본사람도있었고그랬는데이게국적차인지뭐문화차인지는모르겠는데뭐물론일반화하기는힘들지만일본인은현실세계로튀어나오지않고인터넷안에서만괴롭히는경향이좀컸어요저의경우에는반면에한국인스토커는이제현실세계로튀어나옵니다집근처에나타나거나집으로택배를보낸다거나하는그런현실로튀어나오는경향이좀많았어요일단아주가벼운얘기부터하자면이사람은일본인이었고이제메일이한통왔었어요내용은그냥헛소리였고소름돋았던게첨부파일이었는데이제50대이상으로보이는남자가이제본인이탈의한사진과그리고자기입속사진을찍어가지고이제충치랑이빨빠진거랑그런것들이그대로드러나는사진을30장정도보내왔었거든요뭐지금이야오피셜메일을쓰기도하고이메일같은경우에는또추적하면 100% 잡을수있습니다요즘엔이런메일로하는거는아예안오는데이제그때는너무역겨워가지고이제3일동안밥도제대로못먹고그랬던기억이납니다뭐이거는진짜별거아닌뭐아주가벼운사건이고진짜일본인스토커에대한이야기를하자면이사람은제가회사에서한번셀카를찍어가지고그걸인스타에올린적이있어요근데그사진에약간유리창같은게있었는데거기에비친풍경들을확대하고이렇게해가지고회사를알아낸후에회사근처에서저를계속기다리고있었거든요이게회사자체를특정했다기보다는회사건물을특정을해서그역에서이제계속나올때까지기다린거죠저를퇴근하고집에도착해서 DM 이와서보니까저희회사건물사진이랑저희그역사진이렇게왔더라고요아무런메시지는없어요그냥사진만두장딱왔었고뭐어느날은저희집근처제가자주가는자판기사진어떤날은제가매일장을보는마트사진그래서뭐반응을안하니까한동안좀뜸하다가하루는이제밖에서본저희집창문사진을찍어서보냈어요저희집이3층짜리건물인데집을찾아내긴아마쉬웠을거예요왜냐면은1호만창문이2개고나머지2 3 4 5호는창문이1개예요그러니까101호201호302호셋중에하나일거고그셋중에집을찾아내는거는뭐식은좀웃기니까네그러고나서다음날인가이번에는우편함사진이왔어요그럼이제몇톤지도안다는얘기인데그래도저는할수있는게없었거든요왜냐면은그때가이제귀국을얼마안남겨놓은상태였기때문에한국에이제곧가니까뭐이사를할수도없는노릇이고다행히제가겪은일본인스토커는뭔가실제로일을저지른다기보다는약간음침하게뒤에서메일이나 DM 으로좀괴롭히는그런경향이있었어요그럼이제한국인스토커이야기인데솔직히일본스토커한10명합쳐도이사람발끝에도못미칠정도로이사람은진짜말그대로미친사람이었거든요나この人は絶対今もこの動画を見てると思うんで、ちょっと日本語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日本語はできない韓国の人だったんで。で、一応この人に関しては、警察にも通報して、弁護士にも一応依頼して、いろいろ対応したんですけど、それでも2年ぐらい、2年以上 ?2 年ぐらいでストーカーをされました。簡単に言って、虚言癖妄想プラスちょっと頭がおかしい人だったんですけど多分その YouTube ライブで私がその人のコメントを読んであげたことから始まったと思います多分ねまあ私も自分のあのストーカーさんに興味があって好きだからあのコメントを読んだりそうなんか名前を言ってあげたりとかしたと勘違いしてで DM とかメールで
告白、本当に告白をされました。 もちろん丁寧に断ったんですけど、私が断った理由が事前のバックグラウンド、例えば会社のネームバリューとか年収、車、そういうバックグラウンド、大したものじゃないから私が告白を断ったと勘違いして、それからなんか新しい自分を作り出し始めました。で、最初は外科医で、 カンナムにおしゃれなマンションを持っていて、車は外車で、そういう30代の男性だと。で、毎日病院で仕事をしてる写真とか、車の中とかマンションの中とか、を写真を撮って送ってきたんですけど、それでも私が反応しないから、自害をした写真を撮って送ってきました。例えば、指を切った写真とか、 高いビル高層マンションとかの屋上で立っている靴の写真とか、髪の系を切った写真も送ってきたし、自分が私のことをどれぐらい好きなのかを書いた手紙を本当に40、50枚ぐらい送ったり、意味がわからないプレゼント、例えば賞味期限が切れたお菓子とか、女性用のナプキンとか、自分の日記とか。 で、本当にこの人ちょっと危ないなと思って、で、アカウント全部ブロックしてたら、今回は 10代の A子ちゃんっていう人に代わって、自分は彼氏に DV された経験もあって、親は離婚して、レイプされたこともあって、体も精神的にもボロボロなんで、マルさんからのアドバイスが欲しいっていう感じで。でもなんか、 考えてみたらお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いうことをされたのに、ただの YouTuber からのアドバイスが欲しい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お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で、調べたらやっぱり頭おかしい理解。で、ブロックしたら、で、今回はその A 子ちゃんの親友っていう人が現れて、A 子ちゃんが自殺をしたから、葬式に来てほしい。 で、葬式の写真とかお墓の写真とかも送ってきたんですけど、こういう風に5人の人に生まれ変わって、こういういじめストーカーみたいなことを1年以上されましたね。私が日本にいた時は。で、韓国に帰ってきてからは、その最初載せたルームツアーの動画で、その壁の模様とか、配置とか内装とかを見て、 部屋探しのアプリで家を特定して、DM で、 국에 이사 가셨죠. 근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해코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DM을 보내거나,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거기를 알아내서 오늘은 건대에 가셨네요. 옷 그렇게 입으면 추워요. 불면증인데 커피 왜 마셔요? 요즘 살 좀 찌셨나요? 이런 연락을 끊임없이 답을 안 해도 계속 해요. 진짜로 끝이 없이. 근데 이게 이렇게 썰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다섯 명의 인간으로 바뀌고 계속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 일을 여러 명한테 이제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당하면 사람이 진짜로 미칩니다. 말 그대로 미쳐요. 진짜로.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될 정도로. 저는 이 사람이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정말로 이러다가 진짜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법적 절차를 알아봤는데, 그 접근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제 직장이라든지 거주지를 상대한테 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도 찾아갔었고, 돈도 많이 썼어요. 이것 때문에 변호사 그것 때문에. 네, 아무튼 뭐 확실하게 처벌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치웠는데, 진짜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었는데, 왜냐면 도쿄에서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이제 외지에 살잖아요. 근데 내 집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회사도 알고 집도 알고 있어요. 너무 부럽잖아요. 최대한 집 위치를 특정되지 않도록 진짜 꼼꼼하게 블러 처리도 하고, 집이 아닌 딴 데 가가지고 여기가 집이다 라고 한 적도 있고 한데, 이게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 프레임씩 잘라서 보면은 그 블러 처리한 게 약간 벗어나거나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집을 특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같은 걸로 제가 어느 위치에 사는지 알아내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거는 그분들은
이런 게 다 애정이고 사랑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무섭죠. 그냥 스토킹인데. 참 이 파일들을 뭐 치우진 않겠지만 다시 볼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저의 끔찍한 경험이 고통이 담겨있는 이 기록들. 기승전 책 광고긴 한데 일본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만든 진짜 리얼 회화로만 구성된 책이거든요. 네, 이것도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 일본 취직하시는 분도